자, 수트 1등급 수학 254번 한번 볼게. 자, 일단 함수, 사참수다, 사참수. 사참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실수에 의해 최소값을 구하라. 자, 사참수가 극값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조건. 자,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수트 RPM에 가면 486에서 489번 사차함수 극값 개념 정리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자, 쌤이 사차함수가 최고차항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극대값을 가지는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인 거. 이거 말고는 너무 많은 경우가 있댔죠. 극대값을 가지는 거는 이 경우밖에 없고,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돼서 얘가 허근을 가지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 뭐 너무 많았어. 그래서 자, 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극대 사참수가 A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극대 가질 때, 그다음 얘는 극대를 가지지 않을 때, 자, 극대를 가질 때는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아이의 서다세실의 여집합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죠?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A가 음수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극소를 가지려면, 한번 내려오려면 당연히 극대를 두 개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극소를 가지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극소를 가진다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극소를 안 가지는 경우는 또 너무 많다고. 극소를 안 가지는 경우는 요렇게 내려올 때도 있고, 요렇게 한번 쉬었다가 내려올 때도 있고, 또 요렇게 할 때도 있고, 막 너무 많으니까. 자, 얘는 극소를 가지지 않는 거. 극소를 가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야. F 프라임 X는 0이 서다세실을 가져야 되고, 얘는 이 뒤로는 극소를 가지지 않는 건 서다세실의 여집합을 생각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극대를 가질 때를 생각해 보자. 극대를 가진다를 생각해서 그걸 구한 다음에 K 여집합을 구하자. 자, 일단 F 프라임 X는 4x의 3승 플러스 4의 a-1x 플러스 4a이고, 얘가 0인 거니까 4x의 3승 플러스, 앞으로 4 빼고 시작할게. 자, 4 빼고 시작하면 4의 x의 3승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 인수분해 하면 4의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 되네.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실근 하나 가지죠. 뭐 x는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너가 x는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안 되잖아. x는 마이너스 1을 실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 아니어야 돼서, 자,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된다. 하나 나왔고, 네가 가지는 실근 마이너스 1을 네가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네가 너희 둘끼리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돼. 맞죠? 그래서 이 식이 또두 개가 같은 실근을 가지면 안 되고, 허근을 가져도 안 된다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실근 하나랑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풀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서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결국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저 큰일 날 뻔. A가 마이너스 2가 안 되거나 A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결국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거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그 다음 4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의 여집합은 결국 얘는 색칠되면서
안색칠이었는데 색칠되면서 뒤로 갈 거고, 여기 안색칠이었던 애가 색칠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자, 이두 개의 여집합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든지 또는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실수에 의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